위를 표하세요. 펜터? 그래플? 미라손? 창공지능? 뭐야? 유전을 키워보자. 취향 먹을 걸 그랬나? 서거 서거. 아이. 핸드 정말 그지 같네요. 1코 1방어 쓰냐? 아니 구체는 파지식도 맨 밑에 박혀있고 그래도 미라손 나왔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도발.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가볼까? 저기 가면 죽지 않을까? 죽겠네요. 안 가. 가려던 길로 가겠습니다. 부츠 열심히 일한다. 응? 무서운 놈들. 오예. 킹기 가탁. 아니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에임. 아싸. 아 알고리즘. 역장. 아 진짜 아우 아우 핑신 게임. 진짜 존염을 한 번을 못 먹네.
상자가 비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엄청 짜증날 것 같아. 쳤네. 아니네. 이용. 네, 무지개 킹시 시작. 빌어먹을 무지개. 뭐요? 무지개 폈다고요? 재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도갈. 아우, 이제 선택받은 자가 조금 쉬워졌나 보다. 두 번째 턴에 고통받으리라 쓰는구나. 글쎄요, 마트리오시카랑 어떻게 적응이 될까요? 냉정한 도약. 엘리트가 다들 길막을 하고 있네. 킹박집. 새삼스럽지만 재련 물가 진짜 빡세네. 아, 내가 집었지만. 네, 새로 나온 상자 비물이요.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여기로 가면 물음표 3개 더 볼 수 있고, 여기로 가면 불 2개 더 볼 수 있는데 불 봐도 재련을 못해. 근데 엘리트를 두 마리 잡아야 되니까 불을 봐야겠죠? 부츠로 데미지 잘 넣었다.
장자의 밑장을 뗍니다. 걷어내기. 킹더내기. 필요없네. 아니 미라손 집었는데 파워카드 좀 수만이냐. 답답하네 진짜. 일찍 좀 먹을 거야. 무증이라도 써야 되나? 딜 너무 없는데. 근데 파워카드 집으려고 지금 미라손도 있겠다. 파워카드 집을 지금 작정이 돼 있는데. 아씨 나쁘네. 느로스 뒤졌으면. 헬로 월드. 답이 없네. 치약 집고 나중에 편향 집을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치약 집어넣으면 쓰지 않을까? 아, 조금 더 할지 잘 모르겠네요. 만병통 치약, 냉정함. 아니 파워카드를 더 써야 내가 역장을 쓰는데 이딴 거밖에 안 나오잖아. 돌겠네. 그래도 역학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다행이다. 킹기 가탑. 아, 저거를 잡았어야 암흑이 저기로 들어가는구나. 아, 그래도 잡긴 잡았네. 응? 갑분가? 무지개 강화면은 소멸 사라져요. 어? 방열판.
가지 쓸것 같으면은 저거 플라즈마 오 플라즈마 아 근데 빙하 넣을 걸 그랬나? 왜 하필 옆에 있는 게 빙하여서 딱히 그렇게 많이 소멸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플라즈마가 중요하지. 현우니님 반갑습니다. 편향을 위한 책이지만 편향이 없네요. 캐릭터 3개 중에요. 글쎄요. 사일런트인가? 캐트 그래도 하다 보면 재밌어. 다음 턴만 버티면 된다. 이번 턴이 아니구나. 다음 턴이구나. 이거 막을 수가 있나? 막을 수 있네. 야, 진짜 이거. 만병통치약 진짜 잘 샀다. 만병통치약 없었으면 못 잡았겠네. 편향, 아싸. 건별 집을까?
음영 처리 적어도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증기역학 빨리 급해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위대한 가지. 킹가지. 역시 가지가 최고야. 떨어졌다. 뭐야, 얘는 왜 블루스 카드 아니야? 걷어내기 필요할 것 같은데. 와, 걷어내기 플러스 아닌 거랑 플러스가 나왔다. 와, 펜터그래프 발동함. 개꿀. 이게 맞겠다. 아니, 치약이 안 나오네. 치약 편향 개불. 아유, 여기서 다중 시절이 나오네. 역시 가지 좋아. 향로 방열판 또 나왔다. 킹지. 이거 상점 유물 나와도 살 돈이 없네. 슬프네요. 으악, 체력 쓸데없이 많아. 오케이, 전류 타격까지 다 주네. 기다려라. 쓸데없이 많다고 했더니 줄여 나왔네요. 하위 모드 진짜 지금 상황에서 딱인데. 이게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실수한 것 같은데? 또 비교할 만했는데. 충분히 노팅할 만한데. 아쉽다. 토리 팽이 빙하 소비. 빙하 하나 쓸까?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쓰자. 안 써도 되기는. 아니, 고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유물 고급진 것들 잘 나온다. 선임력이 이걸. 메아리화 쓰고 편향 쓰고 아니 이걸 또 피겨간다고? 아니 아, 방금 서순했다. 구체만 있으면은 얘 잡기도 빡센데. 가지한테 좀 도움받을 수 없나? 내가 뭘 해야 가지를 발동시킬 수 있지? 탄탄에 빙하 나올 거고.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끼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네. 아니 1뎀 맞아서 룬 12 면체 발동하네. 아니 가짜는 게임 진짜. 스노우볼 오졌다. 이시 이시 예 실력겜 자가 수리 넣어서 루시비면서 다시
나 어차피 자야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필요 없고. 부팅 과정으로 적어놔까? 가지? 딱히. 축전기. 인공물 썼죠. 그냥 쓰고. 어차피 이번 턴에는 무리할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아끼고. 다음 턴에는 써야 될게좀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나 부채 있네. 아니. 이래도 실더스입니까? 아벡스택이나 사차. 역학으로 들어오고 이중시전 못쓰고 혼돈도 못쓰고. 됐다잉. 오케이. 예스. 실과 바늘 낡은 동전. 아니 뭐 어따 쓰라고. 치워 엄마. 그거 안 치워? 상점이라도 줄 거야? 이런 젠장. 급전 벌어서 좋은 데 썼네요. 아, 좋은 데 아니지. 저거 도적놈들 소굴인데. 야, 편향다운 건 좋다. 일단 치약부터 쓰고. 선치약 후편향. 뭐야 이게? 찍기. 필요 없죠. 드로우나 쪽 보자. 잡았겠네요. 아마도. 눈보라다. 14의 피해를 줍니다. 파워카드가 없어서.
꺼정. 채활용이다. 편향 하나 더 쓰고. 이거 진짜 저거 잘 넣었다. 만병 통치야. 놀랍네. 만병 통치야 카드 캐리. 2182. 뭐야, 이번에 또 보스 처치 4인데? 아까는 왜 보스 처치 3이야? 아니, 사일런트 버그 캐 이게 캐릭터냐? 치코리타 차별. 뭐 내가 잡은 건 보스가 아니야? 저거 버그인가 보다. 시체 폭발 버그인가 보다. 하나 그지 같은 거. 몇인지 보기 전에 이거 몇 개야?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0개구나. 덱 한번 보고 가시죠. 미라손 나와서 파워 막 집고, 유도갈 나와서 스킬 막 집고, 그렇게 이겼습니다. 역시 유물빨.